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광복절 경축사 윤석열 대통령 경축사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황당하다고 해야 되나요? 당황스럽다고 해야 되나? 어이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냥 저는 일본에 네. 대한 과거 세계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윤석열 답던데요. 아 그래요? 윤석열 스타일로 연설을 했다. 아니 3년 내내 내용이 비슷해요. 약간의 그 농도 차이만 있다 뿐이지. 네. 아니, 지난 작년 광복절 연설도요. 뭐 공산 전체주의 얘기하고 이념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념 전쟁, 국내적인 이념 전쟁을 붙였던 그런 연설이거든요. 상당히 엉뚱한 연설인데 네. 올해도 갑자기 통일 독트린 비슷한 걸 제시를 하는데 아니 국내 정치 통합도 못하는 분이 무슨 통일을 얘기합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 통일 전략도 너무나도 수준이 떨어져요. 무슨 무슨 협의체를 만들겠다? 그 통일부 장관이 얘기하면 될 수준의 이야기를 네.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냥 윤석열다운 연설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광복절인데 그러니까. 경축하는 자리인데 일본 과거사 얘기를 아예 꺼내지 않는다. 통일 얘기를 한다. 이게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당연히 안 맞죠. 뭐 언제 앞뒤 맞은 적 있었어요? 없어요. 앞뒤 맞은 적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아니 그냥 무슨 티업 TPO인가? TPO도 안 돼요. 사람이 커피 얘기하는 거 아니 저 바르게 알아들었어요. TPO. TPO.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광복절의 기념사면 우리가 광복을 되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그럼요. 막기하는 그런 기념식이고 또 나라 찾기 위해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목숨 바쳐가면서 자기 맞아요. 온 재산 바쳐가면서 일했던 네. 독립투사들에 대한 고마움도 표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도 침략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 한번 하지 않는 일본에 대해서 엄중하게 따지는 그런 말이 나와야 돼요. 통일 얘기가 뭐 지금 그 상황에서 나올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 그리고 자유를 또 계속 얘기해. 뭔 놈의 자유를. 50번 얘기해도 50번. 진짜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저는 귀에 피날 것 같아요. 진짜. 자유 얘기만 들으면 아니, 그럼, 짜증이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자유 얘기. 그럼 자유를 얘기하려면 본인이 국민들한테 자유나 주면서 하든지 언론 입 틀어막고. 명예훼손 고소하고. 네. 그러니까 언론이 뭐 보도하면 고소하고. 네. 대학원생이 뭐라 그러면 입 틀어막고. 네. 그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네. 국방부 장관에 임명을 시키고. 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아하. 대체. 본인은 자유를 하나도 허용하지 않아. 자기 말에 반대되거나 자기를 비판하면 무조건 입 틀어막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자유를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없는 자유를 계속 찾고 네. 있어요. 뭔 자유? 네. 아니 김건희 여사로부터 본인이 자유롭지 않아서 계속 자유 노래를 부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자유에 거의 이건 집착적 증세다. 자유 중독자다. 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아 자유 중독이에요. 그리고 이런 비판이 나오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떻게 일본 과거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있냐? 이게 만철수 의원도 그렇고. 네. 내부에서도 김종현 뭐 최고위원도 그렇고 네. 과거사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취지의 여당 내부의 비판도 네. 있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사이비 지식인 뭐 이 얘기를 또 하던데 네. 사이비 지식인이라 하면 제가 이해하기로 뇌물을 뇌물이라고 이해하지 않고 뇌물을 뇌물이라 부르지 않는 권익위의 수뇌부 그 부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사이비 지식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땅하게 인정돼야 될 거를 아니라고 우기는 뭐 예를 들어 후쿠시마 오염수도 갑자기 진영이 바뀌니까 막 뿌려도 된다 처리수다 이렇게 주장 선동하는 사람이 사이비 지식인 같거든요. 그리고 뭐 바이든 날리면 국면에서도 네. 날리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이비로 국민들은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거꾸로 얘기를 하면서 마치 정권의 그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비 지식인이다. 이거 가짜뉴스 선동되는 거 막아야 된다. 저도 이걸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너무 국민들과는 동떨어져 있는 그런 네. 모습을 광복절 기념사에서 얘기를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국민들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나온 거 리얼미터 조사를 봤더니 예. 30.7%입니다. 지지율이 추락했죠. 추락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33.6에서 30.7로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포함해가지고 광복절 지나면서 국민들 특히 보수 진영에서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목소리가 큰 게 좀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고 근데 저는 그 반쪽 광복절 네. 기념식 이게 굉장히 컸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보수에서도 많이 뭐 분노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보수도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까지 건들면은 그 광복회장님도 원래 보수인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보수에서도 저는 오히려 맞아요. 지지층들이 빠져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또 하나는 네. 아니 도대체 김영석이 뭐길래 과거에도 임성근 구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행안부 장관 이상민 구하게 하고 결국에는 국민들을 버려버리고 대통령이 네. 자기 측근 인사들을 구하려고 하면서 오기 인사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야 도대체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는 이 대통령은 국민과는 아예 담을 쌓았구나 네. 더 이상 민심을 듣지 않는구나 전 이번에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다고 봅니다 인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니다 바꿔라
명령하고 있는데 아. 끝까지 고집부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반쪽 광복절까지 왔기 때문에 네. 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그쵸.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인사를 하고 나면 인사는 사실은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그 인사에 담긴 메시지가 있는데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걸 심각하게 고민해서 바꿔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네. 근데 완전히 무시하는 거야. 뭐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든 말든 나는 내가 할 길을 갈 거고 뭐 저 여론조사 결과도 저는 또 너무 많다고 높다고 생각하는데 아, 뭐 20%다 20%에서 25%라고 봅시다 예컨대 네. 30% 정도 그 지지층만 갖고 나는 갈 거야. 나만 지지하는 사람들 있잖아. 저 정도면 됐어. 네. 이런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국민 전체를 자기가 섬기는 즉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국민을 섬기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여론을 반영해서 저 국정을 운영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국민들은 뭐라 하든 나는 무시하고 간다. 아. 그 자세예요. 저는 그래서 검찰총장 할 때 그 뭐야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네. 검찰은 군대처럼 명령하면 지시하면 따르는 거잖아. 반항하다간 바로 쳐나가고 네. 똑같은 거예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지지율이 심각하게 뭐냐면은 저 부정평가 보십시오. 네. 역대급 아닙니까? 지금 66.4인가요? 68.4인가? 네. 제 숫자는 잘 안 보이지만은 65.3은 지금 거의 최대치거든요. 네. 저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고 또 하나는 긍정평가도 지금 30%를 가지고 좋아하면 이건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탄핵 대선들 기억하시죠? 네. 탄핵당하고 나서도 대선을 치렀을 때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가 24%를 받아요. 아. 그럼 무슨 말이냐면 24%는 하늘이 무너져도 지지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거는 득표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 30에서 24를 빼십시오. 그럼 지지율이 6%예요. 6%. 아, 6% 대통령을 누가 이거 국정운영 어떻게 합니까? 6%를 가지고. 그러니까 전 24%의 국민들도 그분들은 콘크리트 지지이기 때문에 아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도 지지를 했던 분들은 네.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지하는 거니까 그러면 24%를 빼고 본다 그러면 지지율이 6%예요. 근데 6%는 금방 빠집니다. 6%. 네. 그러니까 이건 거의 지지율이 바닥이다. 이렇게 읽는 게 맞는 해석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저걸 보고 야 우리 30%나 있네. 이렇게 보면요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근데 내가 볼 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발전이 없죠. 이 정도. 정도면, 자유 더 얘기하겠다. 아, 그렇지 바로 그거. 60번 얘기하겠다. 피해 피나는데. 30%나 되네. 돈해야지. 그 골대 그렇게 가면은 이제 더 이상 답 없는 거죠. 겁니다. 답 그래서 없어요. 빨리 바꿔야 돼요. 저도 임기를 줄이는 게 이 시대의 그렇죠. 최고의 민생이고 저는 민심이고 시대 정신이다. 임기를 네. 줄이는 게 민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빨리 줄여야 돼요. 빨리. 거부권을 21번 네. 행사를 했어요 진짜 21번. 지금 반환점도 돌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이런 모습 보면 정부 여당 그러니까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통과시킨 법안이면 다 거부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대통령을 그렇지. 거부하는 지경으로 왔죠. 그 거부라는 게 사실상 이제 지지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럼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럼 나라만 어려워지고 그럼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결단해야죠. 근데 저는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논리가 여야가 합의 안 하면 다 거부권을 네. 행사한다. 이게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국회법에 다수결로 처리하게 돼 있어요. 패스트트랙까지 하고 또 뭐 예를 들면 필리버스터까지 해서 그렇게 어렵게 물론 여당이 반대했지만 반대해도 통과된 건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입법부는 그러니까 삼권 분립된 상태에서 국민을 대의하는 기관입니다. 네. 아니 반드시 여야가 합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노력은 하지만 그래서 어렵게 이렇게 통과시켜 왔잖아. 그걸 계속 거부권을 행사. 이거는 행정부가 독재하겠다는 거예요. 상권분리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법부를 무력화시키는 거지. 그러는 거지. 아니 국민들의 뜻 대선보다 총선 이번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 총선을 통해서 드러난 민심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대통령 뽑혔으니까. 그렇죠. 내 마음대로죠. 5년 동안은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총선 불복이기도 합니다만은 네. 그렇게 합의를 강조하면 본인도 합의를 통해서 그러면 국정운영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본인 마음대로 지금 인사도 밀어붙이고 심지어 한덕수 총리요 또 얘기해서 그렇지만은 총리도 국회 인준받을 게 두려워서 못 바꾸는 주제에 무슨 합의 운운을 합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러면 대선만 수용하고 고작 0.7% 차이로 깻잎 한 장 차이로 이긴 선거만 존중하고 대패를 한 그 총선의 민의는 부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자기에게 유리한 선거 결과만 받아들이고 불리한 선거 결과는 부정하겠다라는 아주 그 금쪽이 같은 논리인데 이런 식으로 국정운영에서는 나라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도 존중받고 싶으면 국회의 네. 민의 그러니까 총선의 민의도 존중해서 함께 그러면 야당 보고 총리도 추천해보라고 하고 야당이
독립기념관장 교체하라라고 하면 교체를 좀 해야죠. 근데 그건 하나도 안 하고 자기 것만 하니까 아, 이런 대통령하고 더 이상 협상이나 대화가 불가능한 지경에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